그때 데뷔 당시에는 이 앨범 다음에 다음 앨범 다음에 내 우리가 앨범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자체가 목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무대 서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.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무모한 도전이었을까?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인사부터 그럼 드리겠습니다. 자, 둘, 셋! MXO 팀! 안녕하세요, MXO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슬레이트 한번 자, 네, 아, 들어주세요. 네. 네, 아, 이거 대주셔야죠. 네, 하겠습니다. 80's It's Live 아, 네, 다시 하겠습니다.
It's Live 80s 뭐 시작하겠습니다. 거기 이게 랩이에요? 2절 벌스 들어가는 부분? 처음. 그럼 다시 안 해봐도 괜찮나? 우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? 금방 때 할게요. 괜찮아? 그럼 다음 거 넘어갈게. 그러면은 멤버들 준비해 주시고. 이게 데뷔 전에는 사실 되게 혼동이 많이 왔었어요. 한 개만 선택해야 될 것 같고, 뭐 랩을 하면은 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, 춤을 선택하면 랩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,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. 그러니까 저도 데뷔 때는 약간 자존감도 낮고 저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,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. 다양한 면에서, 예를 들면 생활 면도 그렇고 저희의 이제 뭔가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았는데, 처음부터 멤버들 한 명씩 불러주는데 제발 내 이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딱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진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사실 노래 잘한다는 칭찬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말 노래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항상 하고 있고, 저로서도 아직 보컬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고, 저도 뭔가 80s의 뭔가 전력이 되고 싶은 멤버였었어요. 되게 아, 이 팀에 내가 전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기 때문에.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무대 서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.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,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자책을 하고 조금 저를 조금 무시하는 시간들이었다면, 뭔가 개인적인 역량도 많이 키우고 싶고 아직 욕심이 많은 단계여서 뭐 앞으로도 쭉 그렇거든요.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, 여기 있는 7명 아니었으면 난 이 일을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습생 때는 이렇게 데뷔만 하면 끝인 줄 알았잖아요. 그냥 행복 회로가 열리고 막 아무 걱정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, 이제 어쨌거나 데뷔를 한 시작부터 또 그게 이제 시작인 거니까. 다 같이 함께 했을 때 그런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되게 자랑스럽고 멤버들도 또 내 자신도 되게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. 그때 데뷔 당시에는 이 앨범 다음 앨범 다음에 내 우리가 앨범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, 그리고 그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자체가 목표였는데, 그게 바람이었는데 그냥 이거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는 계속 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. 멤버들이 연차에 상관없이 무대 밑에서 꾸준히 본인들의 발전을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 무대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, 인이어 배터리가 다 됐어요. 저 인이어가 좀 많이 끊겨가지고요. 인이어 배터리가 다 됐어. 돌아가야겠다. 와! 와, 이때 핸드마이크. 맞아. 갑자기 마이크 이거 고장나가지고 핸드마이크 바로 해가지고. 관객분들도 계셨어요. 맞아. 관객분들 계셨다. 첫 무대였는데. 와, 나 머리요. 와, 너무 어려워. 진짜 어리다. 우리 막둥이가 이때 19살이었어요. 야, 근데 애들 표정에 도끼가 가니까. 그러니까. 카메라 어디 못 넣어. 다 카메라 못 찾는다? 맞아, 못 찾아. 바로 못 찾아. 와. 아, 박수! 아. 데뷔 무대 잘 봤습니다. 재밌다. 네.
저 아까 아, 얘기했다시피 이제 리허설까지 헤드마이크를 잘 쓰다가 갑자기 이제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장 무대는 해야 되고 핸드마이크를 연습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이거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는 계속 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. 아 저는 사실 데뷔 무대 때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. 와, 나는 진짜 심장 떨려 죽을 뻔했는데.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. 약간 자신감 있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. 데뷔 때 그냥 패기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. 내 기억으로는.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리허설 때부터 저희가 그 백스테이지에서 서로서로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무대를 집중 못하니까 우리 앞으로 피드백은 이제 대기실 올라와서 하자라는 이제 그 저희끼리의 그 룰도 생길 정도로 저 때는 뭐 하나 조그만 디테일 하나가 틀려도 저희끼리 되게 예민한 시점이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연습생 때는 그 데뷔만 하면 끝인 줄 알았잖아요. 우리는 그냥 행복 회로가 열리고 막 아무 걱정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어쨌거나 데뷔를 한 시작부터 또 그게 이제 시작인 거니까. 그때 데뷔 당시에는 이 앨범 다음 앨범 네, 우리가 앨범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자체가 목표였는데 그게 바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아주 많은 앨범들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하니 씨는 연습 단계 계속 춤 실력 제일 많이 늘었다는 거. 말할 것도 없죠.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. 일단은 뭔가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저도 뭔가 에이티즈의 뭔가 전력이 되고 싶은 멤버였었어요. 되게 아, 이 팀에 내가 전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모든 것들은 다 멤버들 옆에서 할 수 있다, 산아 너 잘 할 수 있다. 다들 옆에서 멤버들이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옆에서 복도다 준 멤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딱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7명 아니었으면 난 이 일을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. 진짜로 그 정도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. 조명이 그런가? 이게 처음에 신나게 시작했는데 좀 약간 짠하네.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했을 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종호처럼 진짜 겁도 없고 그냥 즐기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무대 서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.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옛날에는 되게 자책을 하고 저를 조금 무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그 시간들이 이제 저를 다시 다독여서 사람으로서 아 나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. 저는 이번에 피버 시리즈를 쭉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청춘은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파릇파릇할 때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의 또 어떤 순간들이 또 몇 년 후에 초심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저의 청춘은 계속되고 그 사이에 계속 아픔을 겪으면서 또 발전할 거니까 초심은 청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
이별을 따라와 내 죽은 넘어져 부딪혀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너 알아 너 잡생각 집어쳐 부딪히고 치는 삶에서 도망가자 빨리 whoa, whoa. 알긴 뭘 알아 내 고통은 딱 나만 알지 누가 알아 아픔 따위 넘살이라고 불러 Mayday 마주본 세상이 난 괴로워 yeah.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 yeah. hey. 이 모든 게 두렵기만 해 괴수 hey. 없이 잡을 섰기에 나를 보며 자신을 나타내 저 바다 끝에 우린 어떨지 그 누구도 모르고 조바심과 뒤틀린 걸음 서로를 let it go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, 안녕. 나와 같은 곳으로 향하는 친구들. 그들은 내 손을 잡았다. 아마 이거는 멤버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텐데 저희 멤버분들이 다 무대할 때 서로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. 무대에서 내가 이 정도를 하면은 아 옆에서는 나보다 더 해주는 친구도 있고 아 내가 좀 힘들 때면은 옆에서 더 맞춰주는 친구도 있고 멤버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되게 아 우리가 정말 서로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전 무대에서 되게 힘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멤버들을 보면 그냥 그 순간 자체만으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또 산이나 우영이가 또 되게 텐션도 올려주고 할 때를 보면 아 나도 이로써 좀 의지가 되고 힘을 받는구나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저 그거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요. 그거 요즘 홍중이 형이 이어받아가지고 이상한 텐션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멤버들 보면은 되게 아 이런 말 하면 너무 저 혼자 좀 늙어 보일 것 같아서 싫긴 한데 좀 되게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져 이제는 옛날에는 되게 멤버들도 긴장 많이 하고 저는 그 텐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활동하다 보면 멤버들이 무대에서 웃겨주고 무대에서 감동을 주고 그 무대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감동이 느껴지거든요.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신나서 할 수 있고 뭐 약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건 민기인데 또 민기가 의지를 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다른 멤버들도 그냥 저에게는 조금씩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고 그것에 대해서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 yeah. 이 모든 게 두렵기만 해 너랑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붙어 있고 싶다. 너 옆에 있어요, 살짝. 아니, 좀 진심머리 말이야. 더워요.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더라고요. 형님. 아, 괜찮아요.
잠깐만 계속 고기만 끊겨. 마? 말해 너도. 아 저희가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쉬는 거는 나중에 잠잘 때 쉬자 라는 마인드로 항상 네, 살고 네, 있습니다. 카메라 꺼져도 꺼져도 이래요. 네. 그렇긴 해. 네. 저희 팬분들도 아시는 게 문제가 생겨서 답을 얻고자 할 때는 홍준영을 찾아가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산이랑 성화영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심심하면 윤호 찾아가고. 헤이 브로? 내가 왔다고. 어? 왔어? 어 같은 정식끼리 또 도와주자고 어. 서로서로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뭐 하면 되죠? 아 원래 너도 근데 같이 만드는 거였어? 아니 너 도와 너 리액션 따라 온 거야. 아 그래? 어려운 거네. 어우 야. 아 진짜 자랑스러워. I'm proud of you. I know. 아니요 아니, 저도 느껴요. 그냥 형들이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막 왜냐면 99년생 친구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장난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어느 한 특별한 상황 아니면 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좀 제가 또 팀 내에서는 연습생 생활이 제일 길어서 조금 더 이 일에 대한 성숙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힘이 제일 세다고 실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홍준영이요.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잠 못 자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곡을 쓴다는 게 정말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저는 여상이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뭐 굳이 힘든 일이 있거나 굳은 일이 있거나 굳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고 혼자 해내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이제 고민 상담을 우영이랑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우영이나 성화영? 홍중이형, 성화영. 스스로에 대한 갈등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은연 중에 저도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영이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한 얘기들 자주 나누는 것 같고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의지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대고 있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. 나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너무나 큰 존재들이었고 너무 큰 선물이었고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뭔가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같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우선 멤버들한테는 지금처럼 그냥 더 친해지면서 그냥 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비슷한 또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친구같이 되게 서로 같이 행복하게 성장해가면서 모두들 정말 잘 헤쳐나가고 있고 다 잘 될 거라고 멤버들이 무대에서 웃겨주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대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감동이 느껴지거든요.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신나서 할 수 있고 뭔가 멤버들 지금의 멤버들이 아니었으면 전 이 일 그만 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. 시작도 안 했을 거고 연습생 때부터 되게 의지를 많이 해온 형제들이어가지고 처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.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. 요즘 들어 가끔 난 그런 생각을 해 어쩌면 난 꽤나 잘 살았고 그 정도 너인 듯해 막상 티격태격 서로 향해 겨누지만 그 뭔지 모르고 배부른 거지 뭐 이러면도 약간 지루하고 구질절해도 알잖아 내 진심은 그래 할 말이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네 밤을 지새워 고민 너와 함께 걸어갈 수
yeah. 아무 말 하지 않아도 good day. 애리 아닌 전부 여기 first day. 정신없이 잠든 다음 너의 콧노래 못 이겼어 못 이겼을 때 예전처럼 편히 놀지 못해 부핀 좀 사러 마음을 꺼내보니 뭔가 급해 Riding shot every day is your new day yeah. 할 말이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매일 밤을 지새워 내 주위를 바라보네 네가 있으면 느껴 난 go away 발을 맞춰 세상 속에 go back 그치 세상 그곳에 우리 Woo! 서로 함께 걷는다면 고마워 hey,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힘든 세상 서로 기댈 수 있어서 태풍이 몰아쳤다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려워한다는 걸 나도 알아 우리 성냥이 지나가고 밤의 시작 밤에 밤은 아까 달리 어두워 지금 내가 지면 우린 또한 주위 겹겨 하지만 다 알고 있었잖아 굳이 뭘 더 걱정하는 거야 우린 별이잖아 So go away 우리 손을 맞잡고서 서로들을 맞대고서 한 걸음씩 이렇게 가기로 일지라도 했던 말 기억해 지금 잡은 손 놓치지 않아 너에게 난 약속해 No one take you down What a what a way 너와 나의 promise No one take you down What a what a way 언젠가 다 같이 꽂혀진 것도 어둠이 널 삼키겠지 빛이 밝히니 순삭이 뜨겠지 이 순간에 불빛으로 감싸줄 같이 우리 향한 시린 바람 담아가지 순 없어도 안아 꼭 약속 항상 안 하던 거야 내 용기가 너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해가 뜰 때쯤 뭔가 너머로 빛을 보여줄 어떤 어둠 속을 걸을지라도 사방이 막힌 기쁨일지라도 했던 말 기억해 지금 잡은 손 놓치지 않아 너에게 난 약속해 No one take you down What a what a way 너와 나의 promise No one take you down What a what a way hey. The body up and down 별처럼 빛나 피어난 노을에 서양이 이곳에 꽃이 필 때
공간은 붉은빛으로 물드네. Hey! 나와 함께 맞이하게 돼 미래를 기대해. This is ending your job. British 101. British 101. Ending your job. 나가라. 오늘은 내 거. Ending is 내 거. 나갔다 와. 오늘 밤 주인공은 me and me.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렵지도 않았다. 정말 힘들고 바쁜 스케줄들 그런 것들을 항상 에이티니를 생각을 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성과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에 맞는 것을 보답해드리는 가수가 앞으로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에이티니 저희가 더 가깝게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과 팬분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야지 에이티즈거든요. 진짜 에이티즈가 그때야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에이티즈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팬분들이 항상 말씀해주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뭐 연예인, 아티스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 최선으로 다가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팬분들에게 되게 편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거리감? 이런 걸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 최선으로서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게 뭔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. 제가 꼭 약속할게요.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사랑해요. 일단 우리 티니 분들께 제가 이제 데뷔한 지 한 3년이 조금 넘었었는데 일단 저희와 함께 해준 우리 티니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달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. 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에이티즈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받은 사랑과 그 예쁨들 두 배, 세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에이티즈가 될 테니까 저희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서든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에이티니 분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. 우리 에이티니는 정말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무대들과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좋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이제 팬사인회를 하는데 저희가 비대면이잖아요. 영상통화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.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다가
한 분이 이제 편지를 써서 한국말을 잘 못하셨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서툴지만 이쁘게 글씨를 담아서 스케치북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보기만 하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아 이게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펑펑 울었는데 그냥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너무 이런 행복이 지속되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멤버들 그리고 에이티니 분들에게 제가 받은 제가 느낀 감정들만큼이나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감정과 많은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. 그게 정말 사소한 걸지라도 네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많이 많이 애정합니다.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꿈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시작되었다. 정말 가진 것도 없이 처음부터 올라왔지만 정말 깡 하나로 버텨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. 8명이서 잘 팔짱 끼고 버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대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있다면은 안무 연습 때가 아닐까. 퍼포먼스 쪽으로 되게 강한 팀이고 디테일을 잘 잡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저희끼리 안무를 맞출 때 정말 지나가는 그런 디테일조차도 한 몇십 분을 토론을 합니다. 뭐가 더 제일 더 낫다 이걸로 하자 여러 의견이 나오다가 그중에서 베스트로 딱 결정된 의견으로 결정을 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. 네. 리듬을 되게 중시하는 그룹이에요. 그래서 노래 자체도 리듬이 많이 느껴지는 곡들이 많고 그래서 그 박자를 되게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. 그게 칼군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8명의 개인의 매력들도 다 보이면서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사람들이 칼군무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. 저희가 안무 스타일이 정말 제 각기로 정말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시는 입장에서 칼군무처럼 보이냐면 그 에너지가 항상 비슷해요. 친구들마다 8명이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춤선이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도 각자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똑같고 에너지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좀 더 멋있는 칼군무의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비장의 무기라기보다는 대놓고 강력한 무기죠. 네. 멋이라는 곡을 이제 흥 버전으로 이제 좀 더 새롭게 발매하게 되었습니다. 에이티즈의 멋은 에이티즈다. 정말 말 그대로 에이티즈 네 글자. 에이티즈가 보여드리는 그 모든 것이 멋이지 않나 그랬죠.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을 거고 자만하지 않되 항상 겸손한 마음을 뭔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하든 다 잘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 정도로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. 거의 뮤직비디오 급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퍼포먼스 네. 뮤직비디오. 아, 네. 퍼포먼스 비디오를 이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퉁을 치시겠다? 아예. 이 배경이 너무 이쁘고 또 멋이랑 잘 어울리고 또 선율이 해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잼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스타일. 댄스 브레이크 프리스타일에서 이제 우영이가 이제 독사한테 물리는 그런 포인트도 되게 재밌습니다.
그 전에 멋은 되게 강렬한 사운드가 인상적이고 되게 저희 한국적인 요소들,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인 곡이었다면 그거에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국악풍이라든지 좀 더 한국의 그런 멋,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, 그런 악기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화려하면서 되게 재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멋있다 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무진기라. 없다고만 해라 너희들은 못 알고 하나 부질없다 건들건들 거 틀려먹은 부단히 빈수레를 굴려요라 나다 그래 꿀사람치 춤을 좀 더 짚어 버틴 사 넣고 싶어 배치를 좀 더 내려 발걸음은 앞덤 디디덤 덤 디디덤 이런 게 바로 멋인기라. 멋이요. 스트라이브에서 정말 진짜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원래는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어요.
아침 야외에서부터 네, 지금 실내까지 되게 뭔가 파란만장한 그런 촬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츠라이브라서 그런지 네, 엄청 기운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기대한 것보다 더 스케일이 커가지고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냥 멤버들끼리 이렇게 밴드분들이랑 라이브 하면서 하는 그런 무대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하니까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멤버들의 그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고 가는 기분이에요. 그래서 뭔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것 같고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뿌듯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라이브를 고집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원동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? 제가 이렇게 또 일반 버전이 아니고 또 특별편으로 이렇게 또 에이티즈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원래 저희가 세션이랑 밴드 세션이 하는 거 정말 좋아해가지고 밴드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희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이런 시간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이츠라이브 짱! 사실 이제 이츠라이브 너무 애청자라서 이렇게 또 에이티즈 편을 블록버스터급으로 찍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저희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무대 그리고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궁금합니다. 저도 이제 빨리 보고 싶어요. 이 이츠라이브에 나온 거를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에이티즈 이츠라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2022년 화이팅!